톰 엔터테인먼트에서 우리 소속사이신 우리 설화 우리 가수분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무대 올라오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뭘 먹고 산다고요? 박수와 함성 아시겠죠? 자 이제 또 선물을 제가 뿌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품권 10만원짜리 그리고 기프트권 10만원짜리 축협에서 선물해 주신 거 태강갈비에서 주신 거 이제 선물 마구마구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누가 박수 치는지. 자 아시겠죠? 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멋진 예쁘고 깜찍한 송가인보다 진도에서 더 잘나가는 가수 설아씨를 모시겠습니다. 함성하게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죠? 보니까 보름달도 떴고 그리고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음악 감독님 이럴 때 생일 꼭 파티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해 한번 같이 한번 해주시죠. 생일 파티 꼭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생일 파티고 우리 설아씨 진짜, 네. 진짜 생일이에요? 네, 오늘 제 생일이고요. 저희 엄마가 시루를 시루떡을 치다가 절을 났대요. 시루떡을 치다가 이렇게 저도 집이 진도거든요. 엄마가 아궁이에 시루떡 치다가
저를 낳았다고 하는데 와. 제가 이게 다시면까지 올 때 아침부터 일찍 와서 배가 너무너무 고팠거든요. 근데 너무 배고프고 지쳐있는데 우리 정찬자님 어디 계세요? 정찬자님 어디 계세요? 아 우리 어머님이 오늘 또 설아 생일이라고 식혜랑 맛있는 또 송편을 주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는 축하합니다. 한번 합시다. 설아 씨 생일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생일이라고 말하기로 할게요. 그래서 예. 우리 정찬자 어머니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제 생일날 이렇게 맛있는 식혜와 떡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떡갈비를 하나 선물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떡갈비 하나만 우리 정찬자님께 좀 드리세요. 누군지는 몰라. 오주 언니. 전... 네. 그리고요 제가 이번에는 우리 다시면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진또백이라는 노래인데요. 혹시 진또백이라는 뜻을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네, 진또백이라는 뜻은 수제, 풍제, 화제. 네, 이렇게 그 액을 막아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다시면민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그 뜻을 마음 깊이 담아서 여러분들의 노래를 불러드릴 건데요. 제가 무대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흥겹게 놀아드릴 건데 함께 놀아주실 건가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게 다시면에 오다 보니까 또 하나를 또 발견을 했어요. 나주는 쌀도 되게 유명하고 홍어도 되게 유명한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근데 또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청무화과. 맞나요? 맞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홍을 안 해주시면 제가 유튜브에서 홍보를 못해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주 다시면을 갔더니 배도 유명하고 쌀도 유명한데 청무화과도 유명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막 전화 가요 하신다고.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 다시면민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홍보를 하겠고요. 진또백이 갈 건데 같이 놀아주실 거죠? 예! 가겠습니다. 주세요! 진또백이 갑니다. 주세요. Let's go! 자, 머리 박수 같이 나와서 즐겨주세요. 우리 소아씨와 함께. 머리로 박수 치면서. 박수! 진또백이 진또백이 진또백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를 받아서 설아가 더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제 SBS에서 설아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보셨어요? 네, 이제 종종 TV에 나올 거고요. 어제 제가 SBS에 나왔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또 보신 분들 계시나 하고 계시면 제가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뭐 선물 아꼈네요. 네, 이번에도 신나는 메들리로 갈 건데요. 우리 어머니도 다 나와주실 거죠? 가겠습니다. 주세요. 자, 그 자리에서 뭐 일어서서 춤 추신 분이 하면 제가 선물 가서 드립니다. 헤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무 오래 앉았어. 조금 일어나서 엉덩이도 허리 좀 움직여봅시다. 나 그대 인생 우리네 아로는 첫 세월에 미련을 두지 마 가장 수 없는 길 무거운 짐에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어도 난 아직 잊지 못해요. 저런 나의 가슴에 추억이 젖어버렸나 꽃게 그린 두 눈가에
하신대요. 날씨도 이렇게 덥고 한데 호응도가 최고입니다. 최고. 네. 이 기분을 소리 한번 질러 볼까요? 소리 한번 질러, 한번 질러 주세요. 설아 씨, 설아 씨. 네네네. 근데 왜 설아 씨 노래 중에 딱이라는 노래 있었지 않나요? 네, 딱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내가 딱이라는 노래를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안 돼. 네. 네. 근데 내가 설아 씨 오면 이 무대에서 꼭 듣고 싶었거든. 설아 씨 이제 돈 받을지도 않고 우리 임대호 선배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생일날 또 추석 전날 이렇게 내놨는데 여러분 그냥 박수도 안 치고 그냥 멀쩡하게 어떻게 잘한가 이렇게 보지 말고 네. 얼마나 네. 네, 자기 생일날 추석 전날 얼마나 네. 외롭고 그립겠어. 그렇지만 우리 다시 며미님들 가족처럼 박수 한번 크게 함성 한번 주시다. 함성에 박수! 그리고 설아 씨가 잘 나가더라니까. 내가 섭외 오면서도 우리 대우 선배님이 설아 씨 딱 이야기해 줄 추면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우리 설아 씨가 송가인보다 진도에서는 더 잘 아까 장난 말이야. 저 잘 나가고 고속도로 휴게소 있죠? 메들리 그 우리 그 CD 있잖아. 거기에서 전국에 1등이요. 아니 진짜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진짜. 네, 그래 우리 다시 면면에 네. 이렇게 노래 한마디 오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시고 딱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딱 갑시다. 네. 왜 그러냐면 내 선물 더 주다가 왔거든요. 네. 선물 더 줘야 되니까. 네 이번에는요 제 노래 딱이라는 곡으로 여기 전국을 지금 방방곡곡을 딱딱딱 지금 찍고 다니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 고속도로에서 지금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이번에 제 노래 딱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 자리에서 제가 가면 호응 열심히 해주신 분에게 제가 선물 드립니다. 아셨죠? 자, 우리 언니 선물 안 받았어? 지나치고 바쁘다 힘들다 피했지만 나름의 기억을 살짝 흔들리더니 나 어느새 기다리고 가끔 장난스런 어린이 언제 찾을지 몰라 아주 가끔 얼음처럼 미소에 마음 설레이는 내
감사합니다. 네. 나주 그만, 그만해 이제. 던져 뺄 만큼 뺐어 이제. 그만해. 네. 이제 그만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면민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건강한 한가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철학 물러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